없이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어떠하든 폭염이나 이렇게 추운 날씨나 진심을 추짐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국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위기는 탈원전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끊겨버렸고 또 현 정부는 대책 없이 공무원 수는 늘리고 대기업은 해체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일자리를 모두 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등 국가 인권법이라는 인권을 앞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고화 그리고 재능을 말살하는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킨 것이 바로 현재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입니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김일성을 추종하는 바로 대한민국 붕괴 세력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자들이 청와대를 찬탈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2년 전 바로 이곳에서 촛불을 들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친 그 촛불 행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촛불을 촉발시킨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말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손석희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태블릿 PC 언론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태블릿 PC 조작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 군 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탄핵의 전말을 파헤쳐 밝히고자 한 언론인 변희재가 지금 구속사유도 되지 않는 명예훼손이라는 죄에 대해서 구속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어찌하여 이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위해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경찰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현 정부의 진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남북 평화 위장 쇼인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진실의 전말을 알리고 있는 것이 언론인 변희재가 쓴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거짓의 전말이 모두 소상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 이 진실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싸워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붕괴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언론인 변희재를 속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경희.